잘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연습한 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미스트롯도 콘서트 끝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간단한 근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미스트롯 콘서트를 한 3개월 동안 매주 진행하면서 또 앨범 준비도 같이 하고 행사도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안무 연습도 좀 빡세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마음껏 좀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 하유비 씨는 올 상반기에 정말 만나가지를 모았던 미스트롯에 출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처음에 사실 그 미스트롯에 출연하실 때 최종 그 탑 12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예선전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경건하게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요. 네. 왜냐면은 저 일반인들만 참가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존 가수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력과 참가자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많으셨죠. 네. 근데 예선전을 보고 나서 떨어졌구나 생각했는데 예선전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날 소고기를 사 먹었던 기억. 아, 소고기를 누구랑 드셨어요? 가족들이랑. 아, 일단 탑12에 그 딱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들던 생각이 어떤 생각 좀 많이 들었어? 기분이 어땠어요? 믿어지지 않고 꿈만 같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냥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럼 우리가 더 좀 솔직하게 우리 유비 씨가 정말 그 쟁쟁한 참가자분들 가운데서 탑12에 들 수 있었던 뭐 유비 씨 이후 매력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의 가능성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무대 경험도 없고 노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걸 많이 감안해주셔서 가능성을 많이 봐주신 것 같고 또 다른 참가자분들도 모두 간절하셨겠지만 또 저도 간절함이란 게 빠지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네, 무대 위에서 제 진심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유비 씨 말씀대로 또 유비 씨의 간절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지 않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간절함 사실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셨던 우리 또 가족들도 많이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물론 가족들은 응원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주변 지인분들 평소에 그냥 친하게 지내시던 지인분들은 미스트롯 방송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지 않을까. 지인들의 반응도 되게 궁금해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던가.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놀랬다고. 저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분이 맞냐 라는 질문도 많이. 내가 알던 하유비 씨가 맞냐. 네, 그동안 도끼를 어떻게 잡고 살았냐고 질문도 많이 받고 다들 지금은 1호 팬이 되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또 많은 축하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드디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유비씨의 첫 곡이 나왔습니다. 바로 평생 내 편. 조금 전에 이제 많은 기자님들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김일주 아나운서님과 같이 연기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 처음 도전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카메라 앞에서는 것도 좀 어색한데 거기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연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김일중 아나운서님께서 긴장 풀어주시려고 말씀도 많이 건네주시고 농담도 많이 건네주시고 하셔서 긴장을 풀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일중 아나운서님이 그 뮤비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어서 제가 보기 제일 편했던 거는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유비 씨도 원래 좀 키가 좀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구도가 키가 너무 크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실제로 뵌 적이 한번 있긴 한데 정말 키도 크시고 너무 훤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유비 씨는 잘 리드를 해주셨어요? 네네. 입장 풀어주시고 많이 노력해주셨는데 유비 씨도 그 뮤비디오 완성본 보셨죠? 네, 만졌어요. 네네네. 만졌으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뭐든지 하고 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앨범 때는 더 네, 잘하고 싶어요. 네, 물론 또 아쉬운 건 있지만 우리 유비씨 열심히 찍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도 너무 좋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평생 내 편이라는 곡은 어떤 노래인지 유비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신나는 EDM 트롯 댄스 장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의 만들어지는 보컬과 어우러져서 또 재밌는 가사와 함께 굉장히 탄생한 명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운드, 가사, 그리고 댄스까지 너무 완벽한 그런 곡인데 우리 유비 씨가 이렇게 지금 좀 떨리는 가운데 설명을 드리기가 좀 설명 부족하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대기실에 응원을 와주신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희가 시간을 못 쓰고 무대를 모셔서 간단하게 앨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을 작곡을 해주신 히트 작곡가 박종욱 작곡가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거든요. 잠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작곡가님 잠깐 네 모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자, 우리 박종욱 작곡가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요. 평생의 편 직접 만드셨잖아요. 네. 아이고, 이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히트곡 작업을 해주셨는데, 뭐, 백지영 씨, 우리 또 지한 씨, 디셈버, 작년에 최근에 또 워너원의 마지막 앨범에 술래라는 곡까지 작곡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우리 유비 씨 노래를 만들어주시게 되십니까? 평소에 그, 미스트롯이라는 되게 애청자였었는데. 아, 그러면 네네네. 근데 괜히 그냥 정이 좀 이렇게 가는 출연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황정희 대표님께서 연락이,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시고 직접 연락이 왔어요. 네, 형 트로트 쓰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워낙 많은 명곡들인데 트로트가 있었는지. 네네네. 그래서 그 트로트에 대해서 그 도전을 잘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네. 근데 키워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평생 내 편이라고. 예, 그 자기 대표님의 부모님을 위한 어떤 그런 키워드가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그 평생 내 편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다고 해갖고 제가 갑자기 전화 끊고 나서 평생 내 편 사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포인트로 해서 작업을 좀 되게 수월하게 했었는데. 아, 그러면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곡은 전혀 아닌 거고. 네네네. 네, 대표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키워드와 네. 함께 탄생한. 네, 아유비 씨의 보이스랑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른 연구를 해서. 저도 아유비 씨의 장점 연구를 하시고 네. 탄생이 된 그런 아주 뜨거운 곡이에요. 핫한 곡이네요.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평생 내 편, 이제 우리 박종욱 작가님 직접 작곡을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내 편한 사람 되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포인트가 항상 옆에 있는 연인 또는 뭐 가족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생 내 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스킹하는 써 있는 그 전주 멜로디랑 반주 멜로디를 중점적으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노래 처음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이게 박종욱 작곡가님 쓰신 건지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처음에 우리 UBC의 TV로 미스트롯 TV로 보시다가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작업을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처음 봤을 때 되게 뭐라 할까 되게 이쁘신데 보고 노래를 처음 했을 때 되게 녹음실 들어갔을 때 녹음에 대한 경험도 많이 그렇게 없으셨던 것 같고 되게 혼자 많이 떨려 하셔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들어와서 노래를 하셨는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너무 잘 내주고 그 평생 내 편에 대한 곡을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와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유비 씨 오늘도 쇼케이스 하시는 날이고 평생 내 편에 많은 분들께 오늘 6시에 공개가 되거든요. 유비 씨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경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네. 그냥 평생 내 편이라는 키워드랑 같이 저도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팬으로서 또 활동하는 모습 열심히 보면서 또 평생 내 편을 하겠습니다. 평생 내 편 해주신 네. 우리 유비 씨 이렇게 오늘 무대 위에까지 오셔서 우리 유비 씨 응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비 씨 한마디 답변으로도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생 내 편이라는 명곡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 네. 작가님 앞으로도 우리 유비 씨 꼭 평생 내 편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